술 취한 사람. 술 취한 사람. 주전뱅이. 배 왔다고 알려주는 사람. 태냐가 문제를 한 문제도 못 맞춰서 맞출 때까지 한대요. 같이 있어야 돼. 그냥 맞춰요. 못 맞춘 거는 안 보내줘. 우리 또 KTV가 자랑하는 게 뭐냐면은 ASMR. 그 소리를 다 담아서 자료로 갖고 있어요. 자, 문제 주세요. 술 취한 사람. 술 취한 사람. 주전뱅이. 배 왔다고 알려주는 사람. 배 왔다고? 배 왔다고? 배 댓글 읽어줄게요. 무기소리. 아쟁소리. 아쟁소리가 찹쌀떡, 아스케이키, 몽골창법. 몽골창법? 세타! 세타! 이렇게 다니시거든요. 실내는 빵집 아저씨가 돌아다닌다고? 네. 어떻게 한다고요? 빵집! 옛날에 우리 동네는 순두부 아주머니 이렇게 되는 순두부. 그러니까. 순두부. 순두부. 순두부 샀어요. 어. 순두부 샀어요. 어. 이렇게 돼. 확실히 얘기해야 돼, 근데. 네, 나 정답 세탁이요. 정답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세탁이 맞을지, 페냐는 집에 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그러니까 패자가 좀 맞출 수 있는 문제로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주세요. 오케이? 어, 긴장해. 오케이? 그만해. 자,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문제 주세요. 각설이는 이제 옛날에 이제 그지 거지 분장을 해서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어, 한 푼집 쉬우 막 이렇게. 아. 알아? 역. 아니 뭘 알아 근데. 엿잠수 엿. 엿 알아 엿. 민속촌 가봤어요? No. 거? 그러니까 엿잠수 소리일 것 같아 아니면 각설이 소리일 것 같아. 둘 중에 하나만 딱 선택해서 정답 외치면 돼. 엿잠수 아니면 각설이라고. 이거 맞춰야 집에 가는 거야. 정답은요? 정답은? 엿장수. 엿장수? 오케이. 자, 그러면 정답하면 엿장수라고 했습니다. 제발! 엿장수. 자, 정답하면 보시죠! 어머! 잠깐만, 아직까지 엿이 안 나왔어요. 닥쳐라, 엿장수! 정답! 어머. 정답! 페냐는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예스! 욕 먹어라! 네! 지금 페냐는 엿을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씹어 먹어도 되고, 빨아 먹어도 되고. 또 하나 먹어볼까? 왜요? 이빨 나왔어? 지금 페냐가 엿을 먹으니까 저도 엿 주세요, 엿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엿 먹어라! 이렇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또 KTV 국민방송 사운드 멘터리 풍경 소리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오리지널 ASMR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원래 ASMR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예.